안녕하세요. 김성은입니다. 한국형 슈드 SCHD ETF들의 수수료가 모두 0.01% 최저로 낮아진다는 소식 먼저 공유 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7월 12일에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 ETF를 이름을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 존스로 바꿨죠. 그래서 경쟁사랑 동일한 이름을 갖게 바꿨고요. 보수를 0.01%로 업계 최저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 보수도 기존의 0.03에서 0.01로 낮췄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그리고 최근이죠. 7월 25일날 신한 솔에서 공지사항이 올라왔어요.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도 수수료를 0.01%로 낮춘다. 8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3개 종목이 모두 수수료가 0.01%로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수수료가 낮아진 이유는 경쟁이 심하기 때문이고 경쟁이 심한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찾기 때문인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찾을까 궁금해서 한번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연단위 성과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뒤에 KR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한국에서 슈드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달러로 환전해서 투자를 하지만 결국은 환율의 영향을 받은 가격을 보게 됩니다. 즉 원화 환산 투자가 되는 거고요. 앞에서 보여드린 세 가지 ETF 역시도 환 노출 상품이에요. 그래서 환율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분석을 해봤고 2019년에 성과가 무려 32%나 났어요. 2020년에 9% 살짝 조용했지만 2021년에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42%. 3년간 누적 수익률이 104%예요. 엄청난 성과죠.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고 그런데 올해가 조금 애매한 것 같고 요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배당 성장 관련해서 영상을 몇 개 찍었는데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고 혹시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꼼꼼히 읽어봤어요. 성민님이라는 분이 달아주신 댓글인데요. 슈드는 배당률이 아니고 배당 성장률을 보고 사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배당금이 12에서 20% 상승한다고 해줬고 뒤에서 바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배당금이 꾸준히 유지되느냐 상승되느냐가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다른 분께서 슈드는 10년 동안 한 번도 줄지 않았다. 배당금이 줄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야후 파이낸스에 가가지고 슈드의 배당금을 다 뽑아본 거고요. 보시면 2011년 10월 20일 처음 상장한 ETF가 상장한 이후로 배당금이 이렇게 쭉 나온 겁니다. 분기 배당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기마다 배당이 나온 거고 배당금이 이렇게 보시면 배당금이 쭉 상승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배당 성장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초기 4번의 배당금 그리고 최근 4번의 배당금을 이용해서 배당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을 해봤더니 이 기간 동안 274% 배당이 성장을 했었고요. 연환산하면 약 12%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당 성장률이 12% 정도 된다라는 말씀은 저도 이제 같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의 말씀이신데요. 일단 배당이라는 것은 1주당 배당금을 따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뭔가 좀 오해가 되게끔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배당 수준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좀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이분 설명은 1주당 배당 금액을 따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금액이 계속 성장을 하고 앞에 분처럼 슈드의 배당 성장률은 12-13% 된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배당금은 꾸준히 늘어나기 때문에 30만원이 시간이 지나면 60만원, 120, 240 이런 식으로 불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비슷한 시나리오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2011년 11월 슈드가 처음 나왔을 때 100만원을 투자를 했다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배당금이 125만원이 됩니다. 즉 배당금만으로도 투자 원금 이상의 수익이 나는 거죠. 배당을 제외하고 ETF의 잔고는 292만원이 돼요. 그래서 투자 원금 대비 배당금의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같은 기간에 3.4% 정도였고 배당금을 제외한 가격의 상승분 연 9.6%입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계속 재투자했다라고 하면 그게 잔고가 417만원이 되죠. 100만원 투자해서 3배 이상 불어난 거죠. 수익률로 계산하면 연 13% 정도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써주신 얘기 중에 스파이하고 슈드하고 비교를 하면 슈드는 배당금이 꾸준히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반면에 스파이는 들쭉날쭉한다라는 얘기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것 역시도 배당금을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한 주당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2011년 10월에 한 주씩 딱 샀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주식의 단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단가가 같다라는 가정을 한 거예요. 배당금을 주당 단가로 나눠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여기 있는 주황색이 배당 성장입니다. 배당 성장 슈드의 상황을 보면 이렇게 쭉 배당이 증가한 걸 알 수 있고요. 스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색인데 배당금이 뭐 이 정도? 네,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주씩 매수해서 12년째 들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배당금이 이런 차이를 보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 슈드하고 스파이에 각각 100만원씩 2011년 말에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의 결과이고요. 밑에 보시는 이 회색 선이 슈드의 배당금입니다. 꾸준히 성장했고 굉장히 많이 나온 걸 알 수 있고요. 이 밑에 있는 게 스파이의 배당금이에요. 상대적으로 낮죠. 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 가격이 증가한 것과 배당금이 나온 걸 합친 거예요. 합쳐서 보면 이 파란색이 스파이, 주황색이 슈드입니다. 숫자로 보시면 슈드는 잔고가 292만 원이 되고 배당금이 125만 원이 됐기 때문에 총수익이 417만 원이 됩니다. 스파이는 반면에 배당이 작아요. 91만 원밖에 안 되는데 잔고가 366만 원이 돼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457만 원이 됩니다. 총수익을 연환산해서 수익률을 계산하면 슈드가 13.0%, 스파이가 13.9% 이 정도 성과를 보였던 걸로 분석이 됩니다. 좀 더 긴 기간이 궁금해서 찾아봤고요. 슈드가 나온 거는 2011년인데 이 슈드가 추종하는 지수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고 우리나라 ETF 상품명이 되어 있는데 해당 지수가 출시된 게 1998년 말이에요. 그때부터 분석을 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하는 분들이 SCHD를 직접 사거나 혹은 국내 상장된 그 삼총사 ETF를 살 수가 있는데 둘 다 환 노출이기 때문에 환 노출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는 초록색은 코스피고요. 비교 용도로 넣어놨고요. 여기 있는 파란색이 슈드예요. 보시면 굉장히 쭉 우상향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여 밑에 있는 회색 선이 스파이입니다. 스파이 환노출이죠. 환노출 KR1이라고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보시면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전체 기간에 대해서 수익률은 슈드 KR1이 11%, 연 11% 정도였고 스파이가 7.7% 정도였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연 8.9% 정도 성과를 보였습니다. 여기 2008년 같은 경우를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토막 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스파이나 슈드는 환 노출 상품이었기 때문에 이때 환율이 반짝 올랐어요. 그죠? 환율이 반짝 오르면서 주가 하락분을 만회를 해주면서 이런 모양을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환율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주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요 구간에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성과가 더 좋았던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최근 10년은 뭐 S&P500이나 슈드가 훨씬 더 성과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슈드랑 S&P500이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도 일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연단위 성과를 잘라서 본 거예요. 연단위로 봤을 때 어땠냐를 보시면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슈드 KR1인데 2019년에 32% 수익이 났어요. 굉장히 많이 났고요. 2021년에도 42%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인기를 끌지 않았을까 싶어요. 최근 5년간 성과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슈드 같은 경우에는 2019년 그리고 2021년 굉장히 높은 수익을 보였어요. 그리고 2022년에 그 엄청난 하락장이었는데 하락하지 않고 플러스 2%라는 플러스 성과를 또 보이기도 했고요. 반면에 2023년 7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한 플러스 4% 정도 올랐어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스파이예요. S&P 500 ETF고요. 여기도 왼쪽이랑 비슷하게 2019년에 36% 올랐고 2020년도 뭐 비슷해요. 12%. 2021년도 뭐 비슷합니다. 41%니까. 그런데 2022년에 환노출이긴 했지만 그래도 14%의 하락을 보였죠. 여기 슈드가 더 안전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2023년에 슈드는 4% 성과인데 반해서 스파이는 23% 상승이 있었습니다. 누적으로 계산해보면 슈드가 116%, 스파이가 127%였다. 아마도 이제 슈드 상품을 많이 보신 분들이 이런
19년, 20년, 21년 이때 성과들을 좀 보셨으면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반면에 이때는 스파이도 굉장히 좋긴 했습니다. 네, 스파이가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보였고요. 2022년에 슈드가 안 빠지면서 굉장히 안전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올해 또 상승을 안 해주면서 상대적인 또 박탈감이 들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들이 상장한 날짜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21년 10월이에요. 2021년 성과 굉장히 좋았는데 이때 말에 에이스에서 처음 나왔고 소울 같은 경우가 22년 11월에 나왔어요. 작년 말에 나왔죠. 작년 말에 아마도 스파이 대비 안정성이 좀 더 부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타이거가 올해 6월에 나왔죠. 아마 큰 수익이 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22년, 23년 이 슈드 환노출이 이 세 개가 쟤랑 거의 같은 움직임을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별로 성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크게 재밌진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 환노출을 한 경우가 성과는 더 좋았다. 이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